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x-2y 더하기 6에다가 k 곱해주고 x-y 플러스 2는 0이에요. 해서 요거를 쭉 정리한 다음에 요 직선이랑 그 다음에 1,2랑 거리가 1이 되는 이렇게 찾아도 되는데 요렇게 찾아도 근데 요거 정리하면 식이 좀 길겠지? 교점은 바로 구해도 상관없지 않겠나? 교점을 구해보면 2,4? 그러면 교점을 지나는 직선 y는 m, 기울기는 모르겠어요. x-2에 플러스에 4. 괄호 풀고 y 넘기면 mx-y. 1,2까지 거리가 1이에요. d 구해봅시다. d는 여기 1,2, 1,2 대입하면 m이랑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m 되고 마이너스이랑 플러스 2 되고 절대값 되고 거리가 1입니다. 이거 넘겨서 제곱하게 되면 m 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4는 m 제곱 더하기 1. 한 개밖에 없는가 보네. m이 4분의 3이죠. 그럼 여기다가 4분의 3 대입하고 적어보면 y는 4 곱하고 마이너스 6 플러스 16 플러스 10. 여기 마지막에 플러스 10의 형태로 만드세요니까 y만 넘어오면 되겠네. 3이랑 마이너스 4랑 곱하면 마이너스 12.